세상 끝까지 가겠노 하고 나 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네, 여러분들 보도본부 24시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좀 더 많은 이산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쁨과 함께 명절을 맞게 하기 위해서 KBS가 특별히 연장을 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밤늦은 시간에 많은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잠을 못 이룬 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밤잠 못 주무시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나 듣고 계신 분들 확인 전화를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전화는요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한 가족이 만나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 똑같아. 그래? 엄마 닮았잖아. 응? 엄마 응? 닮았잖아. 그런가? 지금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조카예요. 네. 저 고모 이 양반 동생의 조카인 줄 어떻게 아세요? 예? 아니 그렇게 찾았으니까 알지 뭐. 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가 아니 엄마 닮았다고 바뀌 때문에 아마 네 내가 쫓아왔다고. 아니 저는 이거 말해요. 이거 며칠 그 긴가민가에서 며칠 전부터 서 봤었어요. 그래? 저 4천 몇 번 이렇게 나오시더군요. 그래 제 이름하고 어머니 이름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그래 보고서 그 번호를 봐야 되는데 당황해가지고 저리 그냥 바지를 입으려니까 전화하려고 다시 확인해 보려고 바지를 입으려니까 바지가 들어가야지요. 떨려가지고 아유 그래? 체육관에서 제가 자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88올림픽 자 88 그 통닭집에 들어가고 그 형님한테 전화가 있으니까 그 신인야구 형님하고 또 술 한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상가족 찾으려고 텔레비 보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신인야구 형님하고 88올림픽 그 네 분하고 그분들 덕택으로 또 전화 이렇게 연결시켜갖고 네. 지금 어머님은 네. 어떻게 됐지? 지금 외국에 가 계시니까 네. 저는 지금 혼자 여기 있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되시는 조카인가요? 그러니까 네, 누이동생의 누이동생의 아들 줄에 하나밖에 없는 네, 누이동생 네. 네.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네. 어머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외국에 그 캔사스 시리 이민 가셨어요? 예. 네. 그런데 그 사변 후에 저는 군에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말씀을 많이 와서 나중에 찾으니까 간 곳이 그래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그 오라버님 한 분 계신 거 찾으시려고 신문 광고도 내시고 그랬대요. 그래 아. 나중에 지쳐갖고요. 근데 나도 예. 많이 했는데 서로 못 봐서 그랬어요. 예. 고향은 어디시고요? 고향이 우리는 이제 서울에 계속 살고요. 예. 얘네 고향은 이제 전라도였어요. 예. 그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올라왔거든요. 예. 고맙다. 반갑습니다. 이거 그 방송국 약간 네 엄마 보는 거나 맞잖아요. 몇 살 때 헤어지셨어요? 지금 조카가. 예. 얘가 지금 내가 33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2이에요. 둘이네. 용띠거든요. 동갑이야 우리 딸하고. 동갑이라고. 예. 어머니가 너 서울에 데리고 와서 예. 같이 있다가 저기 오빠한테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소리를 이제 지가 이렇게 해서 저 덕분에 또 삼촌을 찾아뵈었으니까요. 어머니한테 날래 연락을 하시면은 아마 이제 내가 체면이 좀 섰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주 이제 내가 좀 큰 소리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예. 엄마 닮았어. 그래 나는 좀 이제 의심스러운 게 좀 있을까 싶어갖고 사진을 제가 또 몇 달 뽑아 왔거든요. 그래서 삼촌이 아홉시라고 네. 써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진 가져오셨어요? 네. 네. 가슴이 두근대서 잠을 못 자고 있어 우리가. 그런데 전화가 네. 또 왔잖아. 예. 그래서 그냥 근데 방금 도착한다고 기다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날로 들어가세요? 아까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어머니 젊었을 때 40대 중반이고 이거 처녀 시절 때 이건 이제 내 군대 입대 맞아 고모하냐 아유 그래 자 요렇게 좀 해 네. 이게 맞으세요? 맞아 이사님 네, 맞아 예. 아니라고 보니까 제 동생이 네. 하나밖에 없어요 닮았다고. 어머님이 더 어린 사진도 제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 맞아 저 지금 현재 사진까지 맞아 나하고 비슷하지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야, 여기 엄마 닮았. 아니 어머니가 조금 미녀치게 속하거든요 어머님이. 근데 조금 틀리네요. 저 삼촌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저는 이제 조그만 애라니까 모르죠. 네. 얼굴도 모르고 이제. 딴 형제는 없으시고요. 네? 딴 형제는 없어요? 예. 외아들이세요 그럼? 예, 혼자예요. 아니 지금 조카가. 네, 없어요. 글쎄요, 없어요. 저 혼자. 아이고, 그러면 하나밖에 네, 없는 하나 조카를 만나셨습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얘기 나누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홍세민 씨의 노래를 듣고 또 이상 가족 찾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청솔까지 꺾어 모아 쑥 떡지던 우리 어머니 다 정한 그 모습은 밤하늘의 달인가요 고향에 자주 들려 내 모습을 보여달라 오늘도 두 손 모아 만수무강 비옵니다 꿈속에 그려보는 나의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 자주 들려 내 모습을 보여달라 오늘도 두 손 모아 만수무강 비옵니다 꿈속에 그려보는 나의 어머니 고향의 어머니 이산가족 여러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새벽 4시가 지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방송을 봐주신 그리고 가족을 찾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는 여러분의 정성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더 많은 가족이 상면을 하고 그리고 이번 추석을 정답고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추석 맞이 특집 방송으로 이산가족 찾습니다를 연 사흘 나흘 방송을 한 결과 지방에서 142가족 그리고 서울에서 186가족 모두 328가족이 그동안에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방송이 시작된 이래 7200가족을 넘어서 7201가족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요. 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던 그 혈육을 찾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북에 계신 이산 가족들의 생각이 나면은 더욱더 가슴이 아파집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아침 9시 20분부터 다시 계속해서 추석 전에
한 분이라도 더 만나보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붙이셨다가 9시 20분에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방송이 잠시 쉬는 동안에도요 계속 확인 전화는 받고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침 9시 2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정성 바쳐서